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익스트루드를 진행하기 전에 익스트루드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여기 보시면 이 선을 선택하는 항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 항목 자체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항목 수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싱글 커브와 커넥티드 커브, 탄젠트 커브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싱글 커브는 단일선 하나만 선택을 할 때, 그 다음에 커넥티드 커브는 이런 식으로 선이 연결된 모든 선, 그 다음에 뭐 탄젠트 커브는 탄젠트 한 대까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있는 것들은요, 사실 요 세 개만 가지고서도 거의 되는데, 뭐 요것들은 이제 모르셔도 되고 뭐 알고 계시면 좀 편리한 기능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리전 바운더리 커버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마우스를 이 선 안에 갖다 놓으면 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색이 변하는 이 지역을 돌출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출하고자 하는 항목을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편리하고요. 뭐 인퍼 커브는 내가 뭐 이런 스케치 선 전체를 돌출하겠다, 그럴 때 인퍼 커브를 쓰는데, 뭐 사실상 싱글 커브, 커넥티드 커브, 탄젠트 커브 뭐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커넥티드나 탄젠트 커브를 쓸 때, 뭐 예를 들면 커넥티드 커브를 쓸 때 제가 이 선을, 이 전체적인 이 선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꺾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요, 그냥 이 상태로 누르게 되면 이 바깥쪽 선이 다 잡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안쪽으로 오게 하고 싶어요. 이 안쪽.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Stop at Intersection이라고 하는 토글키가 있어요. 이건 껐다 켰다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이걸 켜주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다가 이런 교차선이 있잖아요. 교차선. 이런 지점에서 앞에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멈춰요. 갈림길에서 멈춰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선택을 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한번 멈춰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목인 여기 부분을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이 교차선이 있다 그러면은 Stop at Intersection을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돌출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선을 선택하는 옵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갔으니까 본격적인 익스트루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 섹션에 있는 항목, 이거는 당연히 선을 선택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선을 선택하는 옵션들을 잘 활용해서 선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벡터인데, 이 벡터라는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돌출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보통은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선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Z방향으로 돌출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무조건 Z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예를 들면 제가 임의의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제가 임의의 선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돌출을 하고 싶어요. 이 방향으로 돌출을. 자, 그러게 되면 익스트루드의 단축키는요 X예요. X. 그래서 X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를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제가 벡터를 이 선을 이 방향대로 돌출을 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는요, 이 벡터가 지금 현재 활성화시켰을 때 이렇게 누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번개 모양, 인퍼드 벡터라고 하는 번개 모양으로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선을 누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돌출이 되게 될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의 선 방향으로 벡터를 놓고 싶다 그러면은 번개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이쪽 방향으로도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죠. 그래서 벡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출되게 하는 방향을 지정을 할 때 이 벡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리미트예요. 내가 얼마만큼 돌출시킬 거냐. 먼저 요거는 Z축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놓고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스타트와 엔드 값이 있는데 스타트는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시작점은 0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바닥점이겠죠. 바닥에서부터 25만큼 돌출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무조건 바닥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약간 띄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10mm만큼 뜬 상황에서 돌출을 하고 싶을 때 그러면 10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무조건 숫자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 시뮬레이션이 바로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 지점이 무조건 바닥점이 아니라 이렇게 10mm 뜬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타트는 10mm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엔드는 당연히 내가 이 바닥점에서 어느 높이만큼 돌출하고 싶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 바닥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불리한 연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선을 선택하고 돌출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여기 파묻히게끔 마이너스 5mm만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5mm만큼 이렇게 뺄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는 마이너스 5mm, 엔드는 25mm 이런 원 기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불리한 연산이란 게 있어요. 불리한 연산은 더하기 빼기 교집합 이런 연산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언은 기본적으로 이 옵션이 non, unite, subtract, intersect, import 이렇게 있는데 non은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할 때는 non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더하기도 하지 않고 빼기도 하지 않고 교집합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럴 때는 non을 쓰시면 돼요. 자, 근데 unite는요, 제가 어떤 객체와 합치고 싶다, 더하고 싶다,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unite를 해주시면 됩니다. 합치기. 그 다음에 subtract는요, 나를 희생해서 이 객체를 빼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subtract를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이 부분을 빼요. 그래서 나는 없어집니다. 나라는 이 원뿔 있죠? 원뿔이래. 그 원 기둥이 없어지죠.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이 녀석이 날아갑니다. 자, 인터섹트는요, 교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순수하게 이 겹치고 있는 이 블럭과 이 원뿔의 원 기둥에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싶을 때 인터섹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수하게 남기고 싶을 때만 쓰는 기능인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나중에 이게 이제 제가 예제를 하나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그런 예제를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퍼드는요, 이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인퍼드 뭐 이렇게 계속 인퍼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요, 컴퓨터가 적절하게 unite, subtract, intersect를 쓰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얘가 어떨 때는 unite를 쓰고 어떨 때는 subtract를 쓰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합집합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unite를 그냥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빼셔야 할 때는 그냥 subtract를 해서 빼주셔야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냅니다. 그래서 import는 여기서는 그냥 웬만해서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확하게 unite, subtract, intersect 아니면 non 이 중에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쓰시는 게 정확한 모델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오픈 프로파일 스마트 볼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오픈 프로파일 스마트 볼륨,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열려져 있는 선들이 있어요. 이런 선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추정해서 연장해서 돌출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선을 선택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할까요? 0에서부터 25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누르게 되면요, 이 선이 알아서 연장이 돼요. 선이 보통은 여기 끝까지 연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체크하게 되면 알아서 벽까지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아서 연장을 해준과 동시에 25mm 두께만큼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먼저 유나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블럭과 합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덩어리로. 그 다음에 이 서브트랙트는요, 요 부분만큼 얘가 연장해서 빼버려요. 이런 식으로 빼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 프로파일로 이용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선을 이렇게 끝까지 연장해서 쓰는데 이런 식으로도 오픈 프로파일을 쓰게 되면 알아서 연장해서 하는 기능도 있어요. 뭐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